크로우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에어프라이어로 하시는데 이제는 어떤 에어프라이어?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로 선택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쇼스 이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요즘에 워낙 대세죠. 대세! 에어프라이어가 예. 대세가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양을 낮춰가는 제품이 있거나 네. 아니면 프리미엄 사양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이 로페 회오리, 속이 시원하게 보이는 회오리 에어프라이어는 프리미엄을 선택했습니다. 프리미엄? 대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죠. 버튼 작동 너무너무 쉽고요. 딱 맞아요. 우리가 되게 남성답다, 네. 멋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이게 네. 돌리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로터리 방식이 아닙니다. 네. 디지털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터치만 하시면 내가 어떤 메뉴인지 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200도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 다 해보실 수 있고 여기에 시간 조절까지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프리미엄 사양이 뭐가 좋으냐면 보시면 속이 시원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예. 자꾸만 바스켓을 꺼냈다가 아니면 넣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눈으로 보시고 아 됐다 싶으면 꺼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가까이서 한번 또 보시면 섞음 주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쪽에서 맛이 있을 때까지 요리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섞음 주걱이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리가 맛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블랙이라서 네. 고객님 화면상에서 안 보실 텐데 그렇죠. 이렇게 불 들어오면은 이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 섞음 주걱이 네. 섞음 주걱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원래도 탈 이유가 없습니다만 사실 맞습니다. 돌려주면서 또 고루고루 잘 있게끔 만들어주는 루프 에어프라이어 네.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트레이가 있어요. 맞아요. 바스켓하고 트레이가 있어요. 네.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3리터 요거는 4.5리터 대용량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요거를 기름바지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양념 있는 건 여기다 담고요. 그렇죠. 아니면 기름 빠질 거는 여기 바스켓에 담고 둘 다 같이 써보실 수가 있고 맞아요. 요리 책자 가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종이호일 다들 아시죠? 종이호일 펼쳐놓고 요리하면은 또 좀 더 손쉽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런칭 때도 못 드렸습니다. 종이호일까지 네. 다 드리면서 네. 제가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길래 네. 자, 고객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시원하게 위로 쫙 올라온다는 게 또 포인트예요. 네. 내가 요리를 넣고 뺄 때도 근데 지금 보시면 바스켓은 3.0리터 네. 트레이가 4.5리터입니다. 네. 우리가 곰소 7리터 8리터짜리 1년에 두 번 쓰죠. 명절 때. 근데 매일매일 쓰는 에어프라이어는 4.5리터면 트레이가 4.5리터면 대용량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많은 닭이 들어가 있는데 보세요. 이거 기역자로 됐으면 들지도 못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드시기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손잡이까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뚜껑 닫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펑션. 이것만 딱 눌러놓으시면 되고 그림에 맞춰서 닭, 네. 그다음에 시작 딱 눌러놓으시면 네. 알아서 정말 위에서 이 뜨거운 열풍이 내려오면서 시작됐다. 공기로 에어프라이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객님 요새 예. 기름 넣나요?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어요. 닭 요리하는데 기름 예. 하나 넣지 않고요. 그렇죠. 닭에서 나오는 자체 기름만 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요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닭을 한 번에 많은 양을 넣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집 식구가 네 식구, 다섯 식구 된다 하더라도 네. 정말 건강한 요리를 맛있게 다 해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네.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객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프라이어를 할 때 네. 이게 요리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공기로 튀겨지면은요 이거 네. 자체가 얼마나 건강한 요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바스켓으로 이렇게 꺼내시기에도 너무나 편한 수월하고. 손잡이까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꺾어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나 생활 쓰시면서 편의성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몇 마리인가 한번 제가 하나씩 꺼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위쪽에다 위부터 갈게요. 네. 한 마리. 닭이 이제 유포 사이즈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마리가 올라왔고요. 여기에 세 마리 그리고 여기에 4마리. 네 마리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와.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구워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네. 4.5리터면 트레이가 4.5리터면 충분하고요. 네. 이걸 익었을까? 이 껍질 한번 보세요, 고객님. 이게 에어프라이어 특징이에요. 네. 기름을 안 넣었는데 네.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겉껍질이 공기로 튀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로 요리한 거예요. 그리고 와. 속을 네. 퍽퍽한 게 아니라 야. 촉촉한 기름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입에서 그냥 살살 녹을 네. 정도로. 고객님 만약에 예. 이거를 내가 프라이팬에다 아니면 굽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겉에 다 타고 속도 예. 안 익어요. 속 잘 안 익죠. 그렇죠. 네. 근데 회오리로 열풍으로 공기로 튀겨주다 보니까 네. 겉에가 딱 익어가면서 육즙을 잡아주면서 속까지 익혀주는 거예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겉바 속촉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겁니다. 신조어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드셔보실래요? 용량도 많으니까 정말 맛있게 즐길 수가 있고 오. 네. 살짝 한번 드셔보세요. 뜨겁습니다. 네. 이게요 껍질은 너무나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다는 거.
부드럽더라고요. 네.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우리 애들 요리할 때도 네. 너무너무 맛있게 네. 찰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이걸 보면은 고객님 에어프라이어가 왜 네. 건강한 튀김 요리냐면 보세요 고객님 이게 지금 닭 튀기고 나서 남은 기름이에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보세요 기름이 네. 이만큼. 와. 그러니까 트레이 자체가 4.5리터의 대용량이다 보니까 네. 기름 쫙 모으고 여기 여러 가지 건강한 요리도 다 모아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네. 지금 보시면 제가 또 하나 요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냄새나 연기 이런 것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 근처 와도 무슨 요리인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와이드 창으로 보니까 그렇죠. 속이 보여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지금, 열어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이게요. 아마 고객님 더 더울지 놀라실 텐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통 그러니까 삼겹살 큐브예요. 네. 여기에 마늘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튀긴다 그럴 때 요거를요. 네. 제가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얼마나 요리가 잘 되냐. 옆으로 갈게요. 네, 요즘에 요 큐브 삼겹살 요리를 되게 많이 해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두께가 있기 때문에 네. 프라이팬에다가 구우려고 하면 잘 안 되고요. 네. 삼겹살에 기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튀기 시작하면 네. 답 없어요, 그거. 주변 청소도 청소인데 여기 네. 막 팔에도 튀고요. 엄마도 네. 얼굴에도 튄단 말이에요, 기름이. 이거 보세요, 와. 탱글탱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튀김 요리라고 하면 안쪽에 넣어서 막 이걸 막 휘저어야 되고 막 뒤집어줘야 됐었잖아요. 네. 얘는 섞음 주걱이 알아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싹 네. 돌아가면서 천천히. 근데 섞음 주걱이 또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살살 돌아가면서. 잠시만요. 중요한 거 고객님 맛이 있을 때까지 얘가 제가? 맛있게 구워준다는 거예요. 쌈장 싹 찍어가지고. 네. 아. 공기로 튀기면은요 정말 말 그대로 건강 요리, 건강 튀김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네. 그래서 육즙이 계속 폭폭폭. 근데 안쪽은 촉촉해요. 그래서 에어프라이 요즘에 대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안쪽에 에어프라이어냐 한번 트레이를 딱 넣어놓으면 네. 내가 이걸 꺼내서 계속 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알아서 섞음 주걱이 계속 돌아가면서 뒤집어줍니다. 그 사이사이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회오리처럼 네. 튀겨주는 거예요. 아우. 공기로. 예. 기름은 식재료가 갖고 있는 그 유분으로 요리가 되는 거죠. 아우, 진짜로 고객님. 예. 방금 삼겹살 먹었잖아요. 그렇죠. 닭튀김 먹었잖아요. 예. 느끼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담백해요, 진짜. 정말 느끼하지 않게 너무 맛있게 요리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 이거 지금 저희가 닭을 한번 해봤는데. 닭 같은 경우에도. 네. 앞쪽에다 덜을게요, 고객님. 예. 지금 보시면 우리 아이들 이거 닭 날개가 네. 아시죠? 마트에서 이렇게 부위별로 팔잖아요. 맞아요. 닭 다리도 팔고 닭 봉도 팔고 네. 그러니까 딱 그 부위만 사다가 에어프라이어 한번 돌리면 되고 네. 여기에 소스를 따로 이렇게 준비해도 됩니다만 맞아요. 정말 소스 없이 네. 그냥 드셔도 네. 원체 맛있는 게 고객님 이거를 내가 집에서 해먹는다고 하면은 돈이 얼마면 아니 배달을 시켜먹는다 그러면 네. 근데 집에서 해먹으면 정말 좋은 닭값밖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좋은 뭐 튀김사를 한번 모신다 그러면 네. 바로 로페 에어프라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 여기서는 살짝 치즈향이 올라오는 그렇죠. 게 아 요거는 이제 야, 잠깐 감상 한번 하실까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빛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열풍, 뜨거운 공기로 튀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네. 냉동을 그냥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동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요리가 잘 됐는지 야,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치즈 스틱. 이거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데 이거 해줄 때마다 예. 정말 이 치즈 한번 어머. 보이세요?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거? 예. 이렇게 뿐문이겠어요. 뭐 치즈 너겟이며 아니면 감자 네. 튀김부터 해서 돈가스까지 냉동식품들. 그러니까 사실 엄마들 이거 해주려고 하면은 기름솥에다가 맞아요. 기름 거의 한 반병 가까이는 막 붓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온도 측정하면서 기름 뜨거운데 그렇죠. 막 멀리 던져놓고 도망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냉동 상태 그대로 갖다 뚜껑 덮고 네. 시장만 누르면은 뭐 치즈 돈가스부터 시작해서 치즈 네. 스틱까지 너무 맛있는 그렇죠. 냉동식품 요리도 완성이 되는 거고 맞아요. 이어서 보여드릴 거는 네. 고객님 아마 그 에어프라이어는 밑에 보통 바스켓에 구멍이 나 있던데 얘는 지금 보시면 이게 뭐예요? 국물이 있는 양념이 있어요. 떡볶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돼요. 희한하죠. 이게 바로 트레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객님 더더욱이 놀라실 것이 와 이 치즈, 이거 어떡하면 좋니? 이게 사실 이런 양념 요리도 네. 사실상 계속해서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화에다가 하면 아래 가스불이 너무 세니까. 네. 근데 위쪽에서 공기가 돌면서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바닥에 눌러붙을 염려를 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국물 빠져서 새 나갈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여기다 치즈. 국민 간식.
이렇게 하셔가지고 딱 드시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 그대로 대눈 감추듯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리를 하시고 나서 위쪽이 다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스켓, 트레이 이 위쪽까지도 깔끔한 어머님들은 씻고 싶으시잖아요. 그냥 물행주로 아니면 티슈로 한번 딱 닦으시면 되니까 관리적인 측면도 너무나 그러니까 좋아요. 뭔가 에어프라이어가 속이 한 번씩 이렇게 답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예. 바스켓에다가는 피자를 또 올려봤어요. 네. 요즘 마트에 피자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웬만한 피자 전문점보다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포토 상품평 남기시면 드리는 종이호일 딱 깔고 피자 올려서 맛있게 구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기름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바스켓이고 요거 이제 트레이인데 요게 지금 4.5리터까지 되는 대용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디자인은 그렇습니다. 아주 딱 심플하게 블랙 색상으로 멋지게 거기에다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트레이 바스켓하우고요. 요리 책자 가니까 요거 맞습니다. 보시면서 근데 너무나도 수월해요. 그리고 속 다 보이니까 내가 온도 설정해놓고 이것만 밖에서 보고 익은 것 같으면 꺼내면 되니까 편하게 쓰시면서 저희 오늘 포토 상품평 받아보시고 찰칵 좋아요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챙겨드립니다. 중요한 건 고객님들이 만나시는 지금 에어프라이어 로페 이 속이 시원하게 보이는 정말 회오리 에어프라이어는 프리미엄 사양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큰 용량에 내가 원하는 매일매일 쓰실 수 있는 정말 그 가전의 역할을 톡톡히 해보실 수 있으니까 또 홈쇼핑이 아니면 이런 할인과 조건들은 또 어디서 만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고객님 모바일로 들어오시게 되면 할인 조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연결하시면서 부담되시면 무이자 또 나눠내실 수가 있잖아요. 맛있고 건강한 요리는 로페에 맡겨보세요. 주문할 시간 드려요. 2018년 10월에 출시된 최신상이잖아요. 회오리 에어프라이어라고 해서 대용량의 섞음 주걱까지 같이 그렇습니다. 섞어주는 한 달 가격 보셔야 돼요. 앱 추가 할인이 지금 만 원이 또 붙습니다. 10% 또 빠져요. 그러니까 만 원 빠지고 거기에 10% 또 빠지고 적립금을 결제하시는 금액 10% 돌려드리니까 우선 가격은 모바일로 오시면 체크하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난리라고? 고객님, 고객님 가려운 거 다 긁어드릴게요. 에어프라이어가 이렇게 널찍하고 와이드로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 이렇게 디자인이 근사해요. 그리고 내가 에어프라이어는 온도 조절 따로 하고 시간도 따로 조절하고 그랬었는데 루페는 프리미엄의 디지털 터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을 보시면 뭔가 플랫하지요. 정말 주방가전의 그 느낌 제대로. 하지만 요리마다 지금 보시면 7가지의 자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만 딱 눌러주시면 온도, 시간 알아서 세팅이 돼요. 너무나 편한 거죠. 내가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 다 해보실 수 있고 시간도 조절을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리를 하면은요. 보세요. 에어프라이어는 자꾸만 꺼냈다 넣었다 하니까 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리됐나 또 꺼내보고 넣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속이 시원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스티어라 그래서 안쪽에 섞음 주걱이 돌아가면서요. 알아서 뒤집어줍니다. 내가 손 쓸 필요가 없어요. 자세하게 보세요. 튀기는데 얘를 뒤집어주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왠지 밑에가 좀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시죠. 알아서 돌려줘요. 지금 딱 보시면 섞음 주걱이 돌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요리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꺼낼 거예요. 꺼내죠. 보세요.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죠. 이게 안쪽부터 다 씻으실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요리가 되고 나서 이걸 꺼내죠. 근데 에어프라이어가 보통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불편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꺼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요. 딱 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3.5리터 아니면 뭐 3리터, 4리터, 4.5리터 넣으셔도 쉽게 꺼내실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쓰시고 나서 이렇게 딱 접으시는 거예요. 요리할 때는. 그리고 닫아 놓으시는 거예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뭐 공간 차지도 덜할 뿐 어차피 놓을 거면 공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거 프리미엄 사양으로 놓으시고요. 트레이하고 바스켓도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근데 기름 빠지는 바스켓은 3리터, 이 트레이는 4.5리터 그 대용량이에요. 닭 4마리가 들어가는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양념 있는 거 올리셔도 당연히 되는 거고 종이호일 찰칵 좋아요만 남겨주시면 오늘은 다 가는 거니까 이 포토 상품편 기회까지 누려보시면서 어떤 요리가 얼마나 맛있게 되는지 그거 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비포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세상에. 지금 보세요. 예. 저희가 대용량이라고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 두툼한 통삼겹이 세 개에 다양한 여러 가지 야채 채소 해가지고 다 들어가. 크리머 TV 화이팅!